예, 네트 로트익스. 그리고 이제 신장이 아주 큰, 아직 처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50번의 이제 제프 뉴턴, 예,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울산 모비스 피버스와 오사카 에베사 1쿼터 출발합니다. 선취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오사카 에베사.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방향을 이어가고요. 울산 모비스 피버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흰색 경기복에 울산 모비스 피버스. 자, 네, 가로채기 좋았고요. 골 밑에서 트윈덩크. 네,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하는, 예, 김효범 선수죠. 네, 김효범 선수가 경기 시작을 알리면서, 네, 멋진 시작을 보여줬어요. 네, 아주 패 찔러줬습니다. 중요한 더블팀 석점 기회. 석점, 석점 약간 길었습니다. 네, 됐어. 외곽으로 돌리고 있고요. 석점 김효범. 김효범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어서 공격 내봐보고 있는 울산 모비스. 우중간 김효범의 석점. 네, 석점 깔끔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조금 성급한 슛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제 모비스가 우선, 예, 먼저 자칫타임 부르는 것도 역시 수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효범 선수, 네, 완전한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예, 않은 상태에서의 석점이었죠. 중심이 좀 앞으로 나가면서 나왔었는데, 예, 10분에 20점, 5점 차. 우중간에 석점 김효범. 김효범 깔끔합니다. 네, 두 개째죠. 오늘 들어서 벌써 두 개째 석점 슛을 성공시키고요. 예. 자, 모비스는 지금 이제 김효범 선수의 두 개 3점 슛, 예, 그다음에 이제 종료 직전에 일보다 샷클럭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효범의 석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지금 살아있는 볼이에요. 예. 자, 선수들이 지금 그런 뭐 부담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특히나 형이 내줬고 골 밑까지 왔습니다. 두 번 만에 들어갑니다. 네, 김효범 선수죠. 김효범 더블 클러치로 성공시키면서 47-4. 기나영, 좌중간에 김효범, 기나영 이어봤고요. 어렵게, 나 지금은 어렵게 들어갔어요. 자, 지금은 사실 행운의 슛이, 네, 들어갔죠. 있고 여기서도 주면서 그렇죠? 다시 이어받으면서. 자, 기나영 선수 슛이 안 들어갔거든요. 예. 립을 한 번 더 맞고 치는 거를, 아, 김효범 선수의 저 탭슛이네요. 저는 사실 울산 모비스 좌중간 김효범. 하상윤, 김효범 석점. 석점 약간 길었고요. 네. 자, 김효범 선수 현재 12득점으로 상당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자유투 성공률 66%를 보여줬던 김효범 선수, 오늘 1쿼터에만 8득점, 3쿼터에 4득점, 이제 13득점째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 자유투 두 개 다 넣은 선수가 거의 없네요. 네. 가능성이 네, 있어요. 지난 시즌 윌리엄 선수 부르타 그런 느낌을 네. 봤습니다만 아직은 아 네, 좋아요. 3점 포가 끝입니다. 김효범 선수의 3점 슛이죠. 김효범 선수 1차전 때도 11득점을 냈던 김효범 네. 선수. 자, 오늘은 스피드보다는 좀 더 안정된 공격 지금 위주의 또 공격 아! 끝나 주시나요? 5-4 좌중간 드라이빙 돌파합니다. 슛! 안 들어가요. 네. 야, 다시 나오시죠. 네. 자, 오벤 선수의 손 맞고 벗어났습니다. 네. 자, 김효범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 울산 모비스의 공격을 책임져야 되는데, 네. 과연 이제 얼마만큼 보여줄지. 뭐, 1차전에서는 뭐, 11득점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본인한테 공격 기회가 많이 간다는 점을 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에베사가 두 번 모두 우승을 했고요. 자, 아, 열리네요. 자, 우중간에 수업점 짧았어요. 다시 김효범이 이어봤고요. 네. 자, 움직여줘야죠. 네, 오벤스 김효범 우중간 드라이빙. 아, 파울인가? 그때에게 그 리드볼 때 아주 그런 네. 스텝을 이용했어요. 자, 점점 자 더블팀 빼고 외곽입니다. 자, 외곽에서 낙감으로 아웃도 낙감으로 선수 슈팅하기 전에 반칙. 김효범 선수의 예. 파울이죠. 자, 낙감으로 선수가 1차전에서 13득점 하면서 그 MVP가 됩니다. 반대편 김효범 수투를 김학섭 방으로 바꾸죠. 예. 자, 안쪽이죠. 김학섭 김효범의 석점. 아. 점 더 맞춥니다. 이제도 최고의 점수를 보여줬던 로치 선수 18득점 올려드렸습니다. 김효범 석점. 점포의 대결로 바뀌었어요. 40-33 양동근 1대 빼. 아, 좋아. 디딧 안 들어가요. 다운 옆으로 빼줬고요. 김학섭 우중간 김효범의 수점. 김학섭 김학섭 다시 받고요. 김효범 그렇죠.
지민 안 들어갔어요. 네, 주로 오해했어. 네. 수비 도움이 굉장히 좋았어요. 왼쪽 김영범에게 영결 동작이 아주 좋았어요. 지금 네. 시시토 선수는 25살. 예. 김학섭도 한번 25살쯤 됐을 겁니다. 김영범의 마지막. 오늘은 뭐 이펜 네. 선수의 그 저런 장면이 가끔 나와야 되는데 기복이 좀 있는 선수고요. 아 김학수 선수 그리고 이제 오비스 또 수백만 김학섭 왼쪽이죠. 김효범 멀미 돌파. 자 오른쪽 들어가네요. 네 바스켓 카운터. 오랜만에 파스레이 파울까지 들었어요. 네. 10분 카타로 선수의 파울까지 얻어냈고요. 지금은 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패스인데 네. 어떤 김여범의 체공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패스라고 보여지고요. 이 한바퀴 돌고 나옵니다. 외곽으로 외곽 쇼점 노골이죠. 리바운드. 자 우중간 드라이빙 양동근 반대편 김여범의 쇼점 빛나납니다. 예. 양동근 이어봤습니다. 자 얼리 패스 리버스 레이업 다시 네. 지금 김여범이 이거 집어넣었으면 오늘 게임 끝나는 건데 예. 아쉽네요. 자 리버스 레이업인데 이게 안 들어가죠. 다만 이제 리바운드까지 좋았지만 역시 수운이라고 봐야죠. 네 외곽에 미키 속도 공발됐고요. 양동근 리압 성공입니다.